자, 보자. 7판 보세요. 이번에는 9평 대비 이제 30번에서 낱말을 할 건데, 이거 30번이랑 비교하는 게 29번인데, 아까 29번 봐봐. 29번 보면, 형용사냐, 부사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잖아. 29번은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써 있는 것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법인데, 30번 문제를 풀 때는 29번에 있었던 걸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의 출제 방향과 전혀 다른 형태로 문제를 푸니까 잘못되는 거야. 이게 어법 문제 29번이었다면 크리에이팅인지 ing인지 pp인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지.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지. 하지만 이건 30번 문제니까 30번 문제는 거기 써 있는 의미가 맞냐, 그거에 반대 의미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30번은 이거지. 알았어? 이게 지난 6평에서 시험을 이제 뭐 재수생들은 한번 작년에 해봤으니까 좀 덜한데 고3 같은 경우는 시험장 딱 들어가면 그냥 그 전에 공부했었던 건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문제 풀다가 다 문제 풀고 집에 가가지고 아, 내가 병신짓 한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게 문제별 접근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른데 그냥 다 읽어서 허겁지겁 문제 풀다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9번하고 어법은 철저하게 거기에 좀 맞춰서 해줘야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이제 가볼게. 이거는 기능이 아니라 의미다, 의미. 여기다 의미라고 적자. 낱말은 의미야.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말이 맞냐? 여기 써 있는 말에 반대 의미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 반대 의미의 단어가 없어도 거기 써 있는 의미가 맞냐? 그거에 반대 의미가 맞냐? 알았지? 자, 그럼 저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에 나오는 걸 예측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읽어볼게. 우주항공국이나 미 공군은 일반적으로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우주 비행사나 파일럿을 훈련을 시켜서 플라이트 이퀴먼트에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문장이지. 아까하고 똑같이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걸알수 있는 건 that 뒤에 보자마자 주어가 없잖아. 마이트 앞에 주어 없지.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고 이건 이제 이걸 꾸며주는 말인 거지. 그럼 그들이 만나게 되는 그 문제점을 꾸며주는 말인데 그 문제점들이 그들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말이야.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성공적인 운동부 코치들도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 운동선수들한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잠재적 디스트랙션 상황을 이게 프라블룸을 여기서 디스트랙션으로 한 거지. 패러프레이징을. 그러면서 by creating game like a situation in practice 연습을 하면서 상황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인 거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시뮬레이터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냐면 pressure situation도 만들어내고 crowd noise도 만들고 weather condition도 만들고 time to day, night of actual events 이런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프로블럼을 예상하는 걸 이제 대비하는 거지. 그 이하에서 부정어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이 되게 잦아요. 라는 말은 저 위에는 commonly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commonly라는 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답의 단서들을 보여주는 거야. 답의 단서. 이걸 보고 이걸 골랐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미국 풋볼팀은 run their offense, 공격을 할때뭘 틀어놓고 하냐면 With the tape of loud cloud noise, opposing team fly song blaring from the public system에서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테이프에서 나오는 여러 뭐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 게 바로 그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problem, 그들한테 닥치게 될 distraction을
말해주는 것들이잖아. 그걸 뒤에서 이번엔 골퍼들 얘기인데 골퍼를 꾸며주는 말은 바로 이거야. 골퍼들은 가끔 카메라 클릭 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 골퍼들, 이 디스트랙션. 이게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이 프로블럼 문제들인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여기서 have를 갖다가 시키다로 해석하는 이유는 may have가 동사인데, 그럼 여기에 동사 쓰면 안 되고 준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쓴걸 통해서, 아, 이거 사역동사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지. 사역동사 아니면 뒤에 동사 원형 쓸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역이란 말은 누구에게 뭘 시키다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키다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야, 동사 원형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켜서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퍼팅 연습을 할때 사람들을 시켜서 사진 찍게 만드는 거. 그게 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지. 운동선수 중에서 만약에 official make apparent bad call. 심판이 명백하게 잘못된 콜을 불러버렸을 때 열받는 운동선수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그들이 닥치게 될 문제점인데, 그런 애들은 could have a bad call made against during training session. 자기가 훈련하면서 그렇게 bad call 나오는 거를 계속 틀어놓고 연습을 한대. 그러면 그녀는 다시 그 전략을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전략은 전부 다 뭐냐면, 자신들한테 예상치 못한이 아니라 늘 예상이 되는 그러한 디스트랙션을 만드는 것을, 그거를 친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인 거잖아. 알았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예상되는 걸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예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예상이 된다로 바뀌어. 알았어? 자, 철저하게. 자, 30번 정리해 줄게. 기능이 아니라 의미고, 거기 써 있는 단어의 그게 맞나, 그거의 반대 의미가 맞나를 따지는 거고, 30번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주변에 답의 단서들을 꼼꼼하게 밑줄 치는 연습을 나머지 이제 9평 때까지 해줘야지 되는 거야. 알았어?